2017년도에 터키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아일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한 터키의 한 군인이 어느 날 홀로 남겨진 4살에서 5살쯤 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걸려 있었는데 이 아이를 발견한 이 군인이 홀로 둘수 없어서 그 아이를 부대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터키어로 달이라는 뜻의 아일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주고 아일라 아일라 이렇게 부르지요, 부대 안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아일라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아일라를 가방 속에 숨겨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 어린 소녀와 헤어지게 될때 울면서 이 군인과 어린 소녀가 물론 나중에 이제 실어증이 좀 고쳐져 이 아이가 그 정말 군인의 애틋한 사랑 돌봄을 통해서 이 아이가 건강해지는데 그 공항에서 이별을 하면서 슐라이만이라고 하는 이 군인인데 이 사람이 이 아이에게 막 울고 있는 아이에게 내가 꼭 약속한다 다시 널 찾으러 오겠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 헤어지지 말자 그리고 정말 눈물로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연락처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80대 노인이 된이 군인이 이 아이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슐레이만이 이 아이를 찾고 싶어서 한 방송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연이 접수되어서 방송국에서 방송국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재회를 합니다. 그때는 20대의 군인이었고 4~5살 된 꼬마였는데 세월이 지나 80대의 노인과 60대의 노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60년 만에 만난 그들은 마치 60년의 세월이 어제인 것처럼 60년 전의 약속을 또렷이 기억하고 눈물로 그 약속을 지킨 것에 감사하며 부둥켜 안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가 터키 영화사의 흥행 5위 안에 들 만큼 터키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이유는 6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수십 년 전의 약속을 지켜내는 두 사람의 애틋한 사연이 터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만에 지킨 약속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감동하고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 6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한 약속을 지켰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수천 년 전에 한 약속을 지금 지킨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냐 이러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지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타락해가는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가는 이 인류를 향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버릴 수 없다, 멸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당신이 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오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오늘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건 창세기가 다시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소위 원역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죠.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인간이 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인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흩어져서 인류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시 은혜를 입는지,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사, 역사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긴 하지만 원역사와 이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족장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네 인물이에요. 네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살펴볼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 방대한 네 명의 인물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만날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 아브라함. 너무 중요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꿰뚫어 봐야만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 신앙의 본질이 이런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 원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죽어요. 셋째 아들이. 그래서 너무 그 아들을 잃고 상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버거우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그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그냥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해요. 하란은 당시에 요즘 말하면 아주 굉장히 큰 대도시예요. 교통의 요지고 상업의 중심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고대 문헌에 보니까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엄청난 대도시죠.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뭐 교육 환경도 좋았을 거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여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의 가정이 하란에서 대성공을 합니다.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대성공을 거둬요. 부동산도 많아지고 거느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거기 사는 것을 만족해 합니다. 그 이야기부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될 때,
아브라함이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마음에 좋은데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아쉬운 게 굳이 하나 있다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저주를 받는 인생이어야 될까?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늙어가면서 한 75세쯤 되니까 자식에 대한 희망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나는 자식을 얻을 만한 그런 인생은 되지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아내 사례와 남은 인생 살고 동생이 남겨놓은 아들,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우며 살면 되지. 그렇게 나름 위로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 하나님을 나는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방언받고 은사를 통해서 만났어요. 나는 뭐 어디 가서 무슨 봉사하다가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만나는 건 뭐냐?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도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허무하던 인생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다른 어떤 인위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걸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다큰 소리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1장을 같이 나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한다는 건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가정도, 어떤 자녀도, 어떤 희망 없는 인생도,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왜? 말씀은 창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이게요. 너를 한 민족을 이루는 최초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역사에 남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 원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그 히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레퍼츠 교회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국립어학원의 신조어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레퍼츠 교회라는 말이 저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국립어학원에서 우리 교회가 레퍼츠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이게 정식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식 언어로 등재가 된 거예요. 정식 낱말로 등재가 돼서 이게 국립어학원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사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레포츠 교회? 이거 누가 제일 먼저 쓴 거야? 그러면 그 시작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 엄청난 일을 한 거야. 표정들은 안 그러시네요. 자, 또 하나, 뭐라고 약속해요? 너를 그렇게 시작이 되게 할 거다. 큰 민족을 이루는 너로부터 그렇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복과 함께 너를 복을 끼치는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우리는 복 그러면요, 사람들은 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 흔히 우리는 돈과 명예와 무슨 뭐 출세와 권력,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복, 세상에서 흔히 구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는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복은 우리의 영혼에게 주는 복.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복.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런 말은 너 부자 되고, 너 명예를 얻고,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우리말로 내가 재해석을 하자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요, 재벌들도 돈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돈이 움직이고요, 권력가들도 인기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영향력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전인적인 복이에요. 네가 영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도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도 너의 말 한마디에 너의 눈빛 하나에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멋있지 않아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그토록 마음속에 약간 한처럼 스며 있는 자식도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 후손들이 잘될 것.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아브라함이 마음이 심란하고 이 이야기에 마냥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것도 믿지만 그러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있는 땅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든든한 백이었던 가문, 그 안에서 평생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민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건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민이라는 건요, 말도 못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민 사회에 많이 이제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직장과 뭐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최고의 직장이 그 나라에선 최고가 아니거든요.
언어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 여기선 최고였지만 거기 가면 최고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들은 최고지만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은 정말 힘든 거예요. 뭐 투자 이민?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이 이민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요. 이 씨족 사회, 작은 단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을 밀어내요. 그래서 누가 낯선 사람이 우리 지역에 이민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딘가로 가야 된다면 너무 많은 것을 감수하고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심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딱 맞는 말씀 주셨어. 이게 정말 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걸 느껴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셨는데,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떠나는 거거든요.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배예요.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한 부두가에 메어 놓고 거기에 정박해 있는 배는 배가 아니에요. 배는 위험할지라도 망망다해 대해나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배의 목적인 거예요. 인생이 두렵다고 안전하게 여기에만 존재하는 건 인생일 수 없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망망대해를 항해해 나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융성하는 거예요. 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가는 거기 때문에. 움츠려들고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명상하고 우리끼리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말씀의 항해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갈등하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이나 유명하거나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신앙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문과 터전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때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순종하고 가는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물론 이 설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그 아브라함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겉모습 속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런 겉모습의 행위에 우리가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자,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중요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빈털털입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아버지를 비롯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말렸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너 미쳤냐? 이 좋은 행복한 조건을 놔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하고 너 알 수 없는 그 땅에 어딜 간다고 왜 이 좋은 곳 놔두고 고생길을 가느냐? 그런 모든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결국.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이르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또 남쪽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결국 그렇게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가 옮기는 인생길에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가든지 베델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를 앞서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예배를 앞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와 어떤 모임도 예배를 앞서면 안 돼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뭐 가서 뭐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인맥 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뭔가 일단 내 자리를 마련하고 성공하고 삶의 터전을 가꾼 다음에 그때 봉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앙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그렇게 많이 옮겨다녀요. 왜 옮겨다녔을까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좋은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서가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곳을 옮겨 다니는 낯선 땅에서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한테도 괄시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구도 낯선 아브라함의 가족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그의 든든한 백이고 그를 지켜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낯선 땅, 사람들이 배척하는 도시를 가도 하나님이 그 등 뒤에서 그를 호위하시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괄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것을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명예,
세상의 달콤한 이것을 움켜쥐려고만 해요. 이거 빼앗기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움켜진 채더 달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더 번성케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너의 가문을,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요. 더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데도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것을 과감하게 손을 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작은 것을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평생 그의 자손과 민족을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게 장래의 꿈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든 자존심이든 아니면 돈이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빈손이 되게 만든 다음에 쓰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네 명예, 이거 인기, 이거 다 가지고 가라. 내가 그거 지켜줄게, 보장해줄게. 그리고 이민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 놓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로마 시민권과 네가 쌓아온 인생의 모든 연륜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요만큼만 남아 있어도요.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때는 리얼 100%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매주마다 제 방에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근데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뭐 병명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요즘은 암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많잖아요. 이런 질환들이 그 교인들이 오십니다. 근데 평상시 참 건강했던 분들이고 이분에게 그럴 줄 몰랐는데 나이도 젊고 그런데 그런 질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술을 앞두고 흔히 의사들이 아 이게 수술할 만큼 이런 병명입니다 해서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서는 흔히 이건 일단 수술을 해서 개복해봐야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수술 날짜를 앞두고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믿음은 100% 리얼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내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그 순간에 와서 진실한 눈물과 함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란의 명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걸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걸어가는 길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단한 발짝도 내딛 수 없어서 한 발짝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진실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나는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하고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많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하고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의 자녀들, 그런 가문을 만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평생에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 찬송 불렀다면 이 찬송 부르지 않았겠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손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